간밤 있었던 주요 외신 헤드라인 함께 확인해보는 머스노우5 시간입니다. 다행히도 오늘 미국 증시 모두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또 반등과 함께 월가에서는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러한 상황 미국 경기 침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연말까지 주식시장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업체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이 모건스탠리 쪽의 보고서를 통해서 월가의 의견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건스탠리 같은 경우는 최근 공개됐던 고용 지표가 크게 부진한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의 위태로운 상황은 아니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특히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는 경기 침체, 현재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만 있는 것이지 미국이 실제로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어 올해 연준은 총 75BP의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전망치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미국의 소비 증가세가 지난해 하반기 약 3%에서 올 하반기 2% 이하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을 했고요. 또 이 같은 둔화가 인플레이션을 완화시키는 데는 필수적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UBS 같은 경우도 최근 금융시장에 나타난 매도세가 이례적이지 않으면서 지수는 여전히 상승할 수 있다는 분석을 공유했고요. UBS의 앤드류 가스웨이트 전략가는 최근 며칠 사이 다양한 요소들이 시장의 매도를 촉발시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글로벌 MSCI 지수가 올해 말까지 5% 정도 추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전망은 변함없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준 인사들도 경기 침체에 대한 시장의 불안을 다독여주기도 했죠. 오스탄 골스비 미국 시카고 연은 총재 같은 경우도 CNBC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만약 일자리 수치가 약하게 나오긴 했지만 경기가 침체됐다라는 시그널이 포착이 되면 연준이 바로 발빠르게 움직일 것이다 라고 시장을 다독여주기도 했는데요. 월가와 연준 의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 현재 상황은 경기 침체가 아닌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날 수 있을지 내일까지의 시장 상황도 계속 팔로우업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중국 쪽의 소식인데요. 어제 중국에서 천개의 도시라고 불리는 저궤도 위성 계획을 공개를 했습니다. 머스크가 진행하고 있는 스타링크를 겨냥해서 나왔다라고 시장은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 매체에 따르면 어제 그 첫 번째 발걸음을 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중국 과학원은 어제 인공위성 18개를 실어서 우주로 쏘아 올렸다라고 밝혔는데요. 중국은 인공위성들이 대열을 이뤄서 지구 저궤도에서 인터넷망을 구축하려는 머스크의 스타링크처럼 15,000여 개 인공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올려서 글로벌 인터넷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중국 관영 CCTV에 따르면 중국은 그 첫 단계로 내년까지 인공위성 648개를 쏘아 올릴 계획인데요. 중국은 원대한 우주 계획을 구현하고 미국의 우주 인터넷 독주를 막기 위해 저궤도 위성 인터넷 사업에 도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중국은 미국의 견제를 우회하기 위해서 GPS도 독립한 바 있는데요. 한편 중국 달 탐사선 창이 이날 지구로 어제 귀환을 했는데 세계 최초로 달 뒷면에서 채취한 샘플을 신고 귀환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렇게 우주 산업 또한 지속적으로 경쟁력이 심화가 되고 있는데 한 산업 안에서 경쟁력이 심화된다는 것은 오히려 더 성숙기를 거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를 해볼 수 있겠죠. 앞으로 우주 산업과 관련된 소식들도 계속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머스크를 둘러싼 혹은 머스크가 진행하고 있는 여러 소송 사건들이 시장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간밤에는 머스크가 속해 있는 X가 광고주들의 불법 불매 운동과 관련해서 광고협회를 소송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X는 이날 텍사스 연방법원에 세계 광고주 연맹이 불법적인 불매 운동을 주도해서 수십억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이 단체 등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 대상에는 연맹 회원사인 미국 약국 소매점 체인 CBS 헬스와 덴마크 에너지 회사인 오르스테드 또 유니레보 등도 포함됐다고 하는데요. X는 지난 22년에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고 대규모 구조조정을 받은 이후 세계 광고주 연맹이 불법적으로 불매운동을 주도했다면서 반독점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머스크는 이날 본인의 X 계정을 통해서 2년 동안 친절하게 우리가 대해줬지만 공허한 말들만 들어왔다. 이제는 전쟁이다 라고 적기도 했고요. X CEO인 린다 야카리노 같은 경우는 X는 조직적인 불법 불매 운동의 피해자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보이콧하기로 공모했고 번영을 위한 능력을 위협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어떤 집단도 수익 창출을 독점할 수 없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는데 이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했을 당시 인수 직후 대규모 구조 조정을 단행해서 트위터가 한때 혼란에 빠졌던 시기도 있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100대 광고주 중 약 절반이 트위터의 광고를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소송 사건뿐만 아니라 머스크가 직접 또 오픈 AI와 관련된 재소도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이 겹쳐서 진행이 되기도 했는데요. 해당 소식들 결론까지 시간이 더 필요해 보이지만 일론 머스크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이슈들은 시장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유럽 쪽의 소식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유가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금융 지원을 개시한다라고 합니다. 다가오는 3년 동안 75조 원 규모의 지원금을 지급한다라고 하는데요. EU 27개국을 대표하는 이사회는 보도 자료를 통해서 전체 75조 원 가운데 일단 6조 원 지급을 먼저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기금으로 불리는 이번 금융 지원 패키지는 오는 2027년까지 3년간 대출과 보조금 형태로 500억 유로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우크라이나의 재건과 현대화를 돕고 연금이나 급여 지급, 또 공공서비스 제공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계속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또 우크라이나는 EU 예산으로 대출 보조금 지원을 받는 대신 유럽 가입 후보국으로서 사전에 약속한 공공 재정 관리 개선을 비롯해서 각종 경제 개혁 조치를 이행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우크라이나에 계획된 개혁 조치가 이루어지면 오는 2027년까지 우크라이나의 GDP는 6.2% 증가할 것으로 시장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럽 측에서 본격적으로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금융 지원을 개시했다라는 소식, 오늘 국내 증시 관련주들은 또 어떻게 반응할지도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시장 상황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사이 먼저 물매를 맞았었던 비트코인, 어제 그래도 가격 반등에 조금은 나서는 모습이 나왔었는데요. 4만 9천 달러까지 가격 되돌림이 있었다가 전일 대비해서는 7% 정도 가격 상승을 보이면서 5만 6천 달러 선에 현재 가격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격하게 비트코인의 가격이 흔들리자 비트코인 현물 ETF 안에서의 유출량도 급격히 증가됐던 하루를 보냈는데 그래도 다행인 것은 전체 총 자산 운용 중에는 0.3% 정도 규모밖에 유출이 안 됐다라는 것에 시장은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며칠 동안 암호화폐 시장의 가격 조정이 나왔을 때 오히려 비트코인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고래들은 추가 매수, 한마디로 저점을 기회로 삼아서 매수에 나선 것으로 보여졌고요. 오히려 단기적으로 비트코인을 들고 있는 숏텀 홀더들의 매도세가 시장에 대거 쏟아진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대량으로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보유자들은 오히려 보유 개수를 늘려가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어떤 부분을 확인을 해야 될지 생각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머스노 5 시간이었습니다.